지금 페루 리마에서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.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. 양국 정상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의 우려를 표했고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 페루 리마에서 김태현 기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가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. 양국 정상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. 총리님과 첫 회담 이후 러북 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영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특히 국제사회가 북한을 상대로 단합된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양국 정상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. 대통령실은 두 정상은 안보와 경제 등 핵심 분야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이를 위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셔틀 외교도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이어진 한 페루 정상회담에서 해군 함정의 공동 개발 등 방산 협력과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광업 분야에 대한 투자와 교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. 우리 기업이 페루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함정에 부착할 명판에 함께 서명했습니다. 이 명판은 앞으로 더욱 깊어질 양국 간 방산 협력 파트너십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.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의 등 여러 정상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로 이동합니다. 페루 리마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.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